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 7월부터 영세 납세자 지원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과 장애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금 정보도 적극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애인 사업장은 법령에 의한 장애인 기업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칭하는 것으로 영세납세자 지원단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영세납세자 도움방 또는 국세상담센터 세무서 방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